안녕하세요. JW 중해제약 원료연구센터장 편도규입니다. 합성연구팀장 진세호입니다. 공정개발팀장 김작입니다. 잠깐! 본격적으로 저희의 업무를 알려드리기 전에 팀원들을 먼저 소개합니다. 합성연구팀의 업무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글로벌 수준의 품질을 확보하는 신약 제조 공정을 연구합니다. 둘째, 연변경이나 프로드럭 연구를 통해서 기존의 단점을 보완한 개량 신약을 개발합니다. 셋째, 낮은 생산 원가 또는 고품질의 시장 경쟁력이 확보된 제네릭 품목의 원료의약품을 연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원료의약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고자 신규 기반 기술을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정개발팀은 원료의약품 생산 공정 안정화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하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또한 합성연구팀에서 신제품 공정 도입 시 현장 생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연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효율적으로 일정을 관리하며 연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자율성에 중점을 두며 결과를 책임지는 자세로 경쟁력 있는 원료의약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합성연구팀은 스포츠 구단입니다. 스포츠 구단은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며 팀원들과 하나 되는 플레이를 해야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합성연구팀도 개인이 가진 기술을 이용해 연구라는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정개발팀은 톱니바퀴입니다. 여러 개의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팀원들이 손발을 맞춰 제 역할을 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성연구팀은 보다 창의적인 조직이 되고자 자유로운 토론과 토의를 진행합니다. 문제점이 생겼을 때 선후인 구분 없이 티타임을 요청하고 해결 방안을 찾습니다. 또한 최신 기술 습득을 위해 분석한 논문을 팀원들에게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공정개발팀은 지속적인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을 위해 공정 개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생산 방법을 통해 고품질의 제품을 균일하게 생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제너릭, 개량신약을 포함한 신제품 개발과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신기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품의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 프로세스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개발하고 생산한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원료연구센터 파이팅!